선생님! 박수!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은 안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슬픈 얘기. 밤에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밤에 가끔씩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럴까요? 네. 웃잔 일이래. 슬픈 거 하고 잘 때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들 요즘에 웃잔 일로? 코로나 때문에 커플도 좀 못 나오니까 슬프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 아주 웃으니까 뭐라고 하더라. 그래, 슬픈 일도 얘기해보자. 네. 좀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선생님 표정 지어보세요. 나 심각하게 할 줄 모르는데? 눈을 한껏 내려가지고 막. 내려? 어, 알았어. 아니, 눈을 내리시라니까 목을 내리시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았어. 네. 눈을 어떻게 내린대? 눈을 어떻게 내리시게? 이렇게 내리시게. 슬프게. 알았다. 또 목을 내리시네. 목까지 저절로 내려가. 그 알았다. 눈. 이렇게? 아니, 눈을 이렇게 내리시네. 아, 이렇게? 네. 원래 안 처진 눈을 어떻게 내리려는 거야? 아이, 참. 알았어, 빨리 얘기해. 네. 선생님 이별 해보셨죠?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자꾸 슬퍼져, 그러면. 아, 많이 해보셨구나. 아, 많이는 안 해봤지. 해보셨으면.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 꿈에서 이별하는 꿈 있잖아요. 왜 뭐 사람하고 이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별하는 꿈 있잖아요. 꿈? 네. 아, 참 꿈. 그냥 이별하는 거 말고? 네. 어, 꿈. 그래, 맞아. 그냥 사귀고 있는데도 왜 꿈에서 이별하면은 왠지 진짜로 이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근데 진짜 일어나 보면 이별하지는 않고 그런 꿈. 작가님 해봤어? 꿈에서요? 아, 침 나오는데. 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심각하게 하려면 웃음 나요. 작가님은 해봤어? 이별이요? 꿈에서? 아니, 꿈에서 그런 꿈 꾸고 이별 해봤냐고. 아니요. 아, 안 해봤구나. 나이가 어려서 안 해봤구나. 난 해봤는데. 어떻게 꾸셨어요? 그러면 내 나이를 묻지 마. 네. 내 나이를 묻지 마. 그러니까 이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꾸셨나 잘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자 영상 나갑니다. 큐 해봐. 큐. 아니 큐 말고 참 그거 뭐지? 레드선. 레드선. 오, 잘하네. 아, 소리가 안 나네. 어떻게? 아, 나 이거 배워갖고 올게 나중에. 네. 자, 꿈에, 그러니까 밤중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혹시 이런 꿈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맨날 이 저기 홍두깨가 즐거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니랍니다. 이런 꿈을 꿀 때는 피해 가시면 돼요. 나도 물 좀 줘봐요. 한 모금 하고. 아, 슬픈 얘기 하려니까. 자, 목구멍에 좀 축이겠습니다. 목구멍을. 이별을 할 때는 목구멍에 한 모금을 주세요. 저희 술을 못 먹습니다. 자, 윗부분 말고 하체 부분.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 자, 발꼬락이 잘린다. 네. 다 무릎팡 밑으로 다리가 잘린다. 네. 이런 부분에 잘리는 부분이 이렇게 피가 많이 나도 소용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잘리면 뭔가가 잘린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좋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엄지 발꼬락이 잘리든 둘째 발꼬락이 잘리든, 자, 이런 꿈이 있어요. 침대에서 자든 방바닥에서 자든 내 남편이 잘리든 내가 잘리든 자식이 잘리든 뭔가가 잘린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체라고 그러긴 했는데, 자, 잘리는 건 잘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자, 부부 이별수. 네. 형제지간에 내 형제와 싸워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이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장. 아, 제일 심각하다, 그치? 그렇네요. 아니다, 제일 심각한 건 부부다. 직장이야 또 구하면 되잖아. 근데 남편은 또 구할 수 없잖아. 그죠. 그 뭐 그저야 좀 또 진정성 있게 대답 안 할 거야? 아, 자기 결혼을 안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 어깨야?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잃는다.
제일 중요한 게 부부잖아요. 가정. 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밑으로 발가락이 잘리든 다리를 물어서 잘리든 깨물든 이런 거 잘리면요. 깨질 수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통이 깨진다 이거 말고 무는 거.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무냐면요. 개가 물 수도 있어요. 개는 뭐냐면 우리가 딱지 못하는 조상이거든요. 네. 근데 꿈에 개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네. 개가. 네. 꿈에 칼로 우리가 다리를 자르진 않아요. 네. 근데 뭔가가 물려. 네. 특히나 개가 나타나서 막 물어요. 네. 뭐 가위로 자르진 않을 거예요. 그 꿈은 정말 꾸기 힘든 꿈입니다. 네. 근데 누가 뭔가 물어요. 네. 그래서 피가 질질 난다고 좋아한답니다. 네. 근데 결코 좋아하면 안 돼요. 물어 뜯겨요. 네. 그래서 잘려나가지 않아도 이게 뜯겨요. 네. 이런 꿈 정말 안 좋습니다. 그게 이별에 관한 네,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살이 뜯겨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싸워요. 네. 네가 사네, 네가 잘났네, 낫네. 만약에 친구지간에 네. 네가 잘났네, 뭐 돈 부분에 대해서 싸우거나 관제 구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피해 가시면 되겠죠?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자, 댓글 걸지 마요. 네. 이렇게 이런 꿈으로 이거는 뭐야? 예지몽. 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꿈이에요. 요거는 금방 돌아올 꿈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는 자주 꾸는 꿈이 아니거든요. 다리 잘리는 꿈 이거 자주 꾸는 꿈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꿈은 꿈 해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잘 안 꾸는 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전번에 뭐 쌀 꿈, 똥 꿈, 좋아지는 꿈 꿨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은 꿈 많이 얘기해 줬어.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안 꾸는 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이별수, 직장 잘린다고 얘기해도 되나? 네. 이직하는 게 아니고 잘린다고 그냥 네. 맥없이. 퇴사하는 그냥. 꿈. 네. 그게 퇴사예요? 맥없이 잘리는데? 네, 그냥 잘린다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나쁜 단어를 딸 수 없어. 직장에서 잘리는 꿈, 내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꿈, 네. 남자친구한테 잘리는 꿈.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 만날 수 있지. 네. 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지. 네.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나는 꿈, 남자 여자가 뒤돌아서는 꿈, 그리고 형제지간에 갈등 생기는 꿈. 네. 이런 게 뭐야? 다리 요 밑으로 잘리는 꿈, 물어 뜯기는 꿈, 발가락 잘리는 꿈. 그러니까 작두를 이렇게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뜯겨져 나가요. 네. 그리고 쾅 물어. 네. 누가 물어? 이렇게 뱀이나 개나 이렇게 자는 데 와서 물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질질질질 물고 가. 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면 피가 질질 나도 길몽 아니야. 그러니까 길몽이라고 좋다고 로또 사면 안 돼. 네. 그냥 안 꿔봤지 이런 꿈? 안 꿔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꿈 얘기하니까 별로 웃음 안 나온다, 그치? 안 좋은 얘기, 오늘 안 좋은 얘기하는. 아니야, 이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피해 가시라고 네. 얘기해 주는 거지. 그죠. 응. 그리고, 잘리는 거라니까 또 얘기해 줄게. 꼭, 잘린다는 얘기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거 머리 탁 잘리는 꿈도 안 좋아. 긴 머리를 있잖아요. 네. 오늘 잘리는 꿈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줄게. 나중에 뭐 머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긴 머리를 있잖아. 단정하게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네. 이건 안 좋다기보다도 내가 새로운 거를 위해서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어디를 간다. 딱 자르고. 네. 어디를 간다. 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꿀 수는 있어요. 네. 요거 좋은,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자, 꿈은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꿀 수 있다? 네. 마지막 멘트에는 이렇게 말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 전에. 네. 약간 따뜻한 물을 드시고. 자, 요런 나쁜 꿈을 꾸면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지 말라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예를 들어서 꿀차라든가, 유자차라든가, 아, 이렇게 자꾸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나도 정신 살라네. 그거 뭐지? 저기, 그럼 아가씨라 그런다, 작가님이라고 안 하고. 그거 뭐죠? 머리 안 아픈 그 씨앗 이름 뭐죠? 해바라기인가?
아씨 그거 뭐지? 또 모르지. 공부 좀 해. 해바라기 말고 머리 안 하고 국화차. 국화차. 네. 우리 누나야 머리 많나 보다 해. 그거 국화차. 네. 그거 사극에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 임금님한테 많이 바치잖아. 그거 이 바보 똥꾸야. 해바라기 아니 국화차, 꿀차, 유자차. 구독자 여러분 저기 작가님이 삐죽거린다. 내가 바보 똥꾸라 그랬다고. 국화차, 꿀차, 유자차 요거를요 나쁜 꿈 꾸지 않으려면요 고추차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많이 맵다. 고추차 갑자기 나와. 라벤더 차도 좋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라벤더는 뭐가 좋아요? 숙면에 좋아요. 숙면 취하게 해줘요. 그래, 마음의 안정에 취하게.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러지 우리 누나 최고. 우리 누나 최고다 해. 그러니까 라벤더 또 말고 없다? 왜? 밤 잠자리에 좋은 차. 그 라벤더가 제일 좋아요. 잠자리. 그 어디서 사? 에? 통남이 공동시장에서 사? 통남이 공동시장에서. 혀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저 또 통남이 공동시장에서 사? 공동시장이요? 응 공동시장인지 공동시장인지. 네. 그럼 어디서 사? 통 라벤더. 아 어디서 사냐고요? 인터넷에서 사면 되겠다고. 네, 지금. 네. 그래 그래 알았다. 지금. 네.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공동시장에서 사냐 그랬어. 경동시장이요? 고다. 아 요즘에 다 팔아요. 마트 가도 팔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렇게 사면 그거 먹고 자면은 나쁜 꿈 안 꾸. 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려면 뭐해? 국화차? 라벤더 차. 라벤더 차. 해바닥 잘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 흉몽 안 꾼다고. 그러니까 길몽을 꾸려면 어떻게? 아까 할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상상하는 대로 꾼다. 네. 내가 상상을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꿈을 꿀 수 있다. 나는 신사임당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상상하는 대로. 근데 내일 카드값을 올 것 같아. 내일 카드값을 어떻게 메꾸지? 김씨한테 말해볼까? 이씨한테 말해볼까? 박씨한테 말해볼까?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준다고. 근데 그 이별할 때 꿈도 이별하는 꿈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말고도 막 다른 이별하는 꿈도 많잖아요. 동물하고 이별하는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누나야 많이 나쁘다 해. 개새끼 좋아한다고 맨 동물 꿈만 그 얘기하고. 요즘에 저 천만 동물 키우시는데. 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하고 동물은 어떻게 살아? 몇 년 살아? 한 15년에서 20, 장, 오래 살면 20년도 살고. 아, 그런데 이런 거 있다? 지금 갑자기, 우리 작가님이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데, 동물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동물이 저 세상에, 갔을 때도 그 혼이, 할머니가 지금 갑자기 얘기해 주는데 혼이 못 떠나고 거기 자꾸만 옆에 따라다닌대. 그 너무 집착하지 말래. 그러니까 꿈에서 만약에 동물하고 이별하는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가갖고 만약에 이제 지금 근데 이별 안 했는데 꿈을 꾼다고? 네. 꿈에서 그냥 이별하는 꿈. 사람하고 이별하는 꿈 있고 또 동물하고 이별하는 꿈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만약에 여기가 살아 있는데 이 강아지가 아니면 꿈. 뭐 아니면 이별 안녕하는 꿈. 이 강아지가? 네. 그거 모른다 얘 그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우리가 다 아는 거 다 아냐? 모를 때도 있지 이게.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아는데.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네. 그거는 걱정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다 아주 가끔 가다가 아 이 얘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네. 혹시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조금씩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얘가 가면 어떡하지? 네. 이거를 무의식 중에. 네. 잠재적으로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이. 네. 그 꿈으로 나타나서 것 같다고. 네. 혹시 그런 거 걱정했었다? 네. 걱정은 안 했었어? 네, 뭐. 그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오래 살 수는 없어. 그죠. 응. 언젠간 이별해야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전에 있는 거 그거 기억하래. 네. 너무
그, 한 강아지한테만 집착을 하면, 그게, 만약에 그 강아지가 죽으면, 저 우회를 못 간대. 그, 혼이 옆에 따라다닌대.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얼른 다른, 차라리 다른 강아지한테 애착을 두든가, 사서 두든가, 안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빙인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다른 일적으로가 뭘안 풀리든가, 이렇게, 뭐 힘이 없든가, 뭐 그렇게 된대. 걸려서. 그렇게 된다네? 알겠습니다. 그, 강아지 얘기할 때만 그렇게 물어보고, 다른 얘기는 안 물어보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예, 아까 전부터 계속 열심히 얘기했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또 다른 거 물어봐줘. 딴걸 방금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부부 이별수나 그렇게 잘리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거나 코가 잘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손가락 잘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린다는 거는 무조건 잘린다는 거. 그러니까 직장이 잘린다거나 내 부부하고 부부지간의 이별수나 부모 이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지간에. 그러니까 부모 집안에 저기 부모가 상문이 껴서 가는 거는 다른 때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꿈이다. 아, 잘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별수. 다리 잘리는 거 외에는. 잘리는 거랑 뭐한테 물리는 거랑 하면은 아무튼 이별수의 꿈이니까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오밤중에 이별수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다. 그래도 그런 꿈을 꾸시면은 인지하시고 조금 조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일어나, 근데. 일어나도 조금. 이거요, 작가님, 이거 알아야 돼. 이 꿈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안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예지몽으로 꾸지 않아요.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거하고는 틀린 거야. 점사적으로, 다음 달에 저기 작가님, 사고 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조심하면 돼요. 근데 꿈으로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알아들었어요? 일어날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일어날 거니까, 꿈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거는 있어. 사고 날 거니까 그날 안 나가면 되지. 그죠. 근데, 저기, 부부지간의 이별수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혼도장에 도장 안 찍으면 될래나? 만약에 이별 수 있으면? 어렵다. 자기 뭐, 그럼 저기,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뭐. 그래서 요런 꿈은요, 요런 거 같으니까 안 꾸길 바래야지 뭐. 그러니까 내가 방법 가르쳐 줬죠? 요런 거안 꾸시려면 부부지간에 화합 잘 하시고, 웬만하면 서로 양보하시고, 남자분이 이거 보셨으면 요거 하시고, 길멍 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차 마시고, 여름에 덥더라도 배잘 덮으시고, 오늘 밤도 그렇게 좋은 꿈 꾸시려면, 그런 저기, 달달하니, 따뜻한 차 마시고, 나는, 좋은 꿈꿀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주문을 외우시면은, 이렇게 흉멍 꾸지 않을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좋은 꿈, 그 다음에 또 나쁜 꿈 꾸지 않는 것 갖고 오겠습니다. 작가님 끄지 마봐. 안 컸는데요? 좋은 인사하고 가. 나 힘들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하셔야죠. 아니, 작가님이 먼저 해야지, 내가 하지. 내가 그러면 뭐, 잘했어요! 이렇게 하겠냐? 선생님 잘했어요. 아니, 이렇게 맨날 내가 엎드려 절박이야, 이거!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안 할래, 금방. 다음 날에 봬요. 아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많이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